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방송하는 게. 그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몸에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이 제주도입니다. 어저께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뭐 200mm, 250mm 내린다고 자는데도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산사태 주의해라고. 지금 비는 그쳤고요. 바람만 잔잔하게 시원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강아지랑 같이 제주도로 들어왔거든요. 강아지랑 같이 제주도 들어왔는데 그 대한항공을 이용했어요. 대한항공 이용했는데 강아지는 지금 120일이요. 120일이 넘어야지만이 국내선을 탈 수가 있어요. 국내 비행기를. 그리고 지금 맹견으로는 아직까지 라이카하고 칸가라고 오브차카가 포함됐어요. 테리어 종하고 같이. 로또와일러 테리어 이런 종하고 같이. 8종이, 총 8종입니다. 요거는 지금 대한항공에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아마 그 라이카는 제외가 될것 같아요. 맹견에서.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1월 18일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연예인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 그 뭐, 그것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다. 뭐, 논란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맹견을 확대했어요. 그때는 45cm 이상으로요. 그러니까 45cm가 넘으면 다 맹견이다. 그래서 반발이 되게 심했겠죠.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맹견이라는 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테리어만 붙으면 다 맹견이고, 45cm만 넘으면 다 맹견이라 그러니까, 최고가. 최고라는 건 이제, 우리 애견이들 다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45cm. 그러면, 진돗개도 맹견, 풍산개도 맹견, 뭐다 맹견이라는 거예요. 골든 리트리버도 맹견. 뭐, 중대형견들은 다 소형견 토이종이 아니면 다 맹견이라는 거고, 토이종도 뒤에 테리어가 붙으면 다 맹견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는 45cm 이상이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기준으로 맹견을 분류하는 바람에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8월 달에. 반발이 심해가지고. 뭐, 골든 리트리버도 그러면 맹견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항공사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8월 달에 통보가 왔대요. 라이카 칸갈 그리고 오브차카가 맹견이라고. 근데 제가 농림축산부에 통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항공사의 내부 규정이겠지. 거기서 뭐그 애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그렇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이없는 소리를 해요. 직접 대한항공이 전화를 하니까 8월에 공문이 왔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부터 라이카하고 오브차카 칸갈을 맹견으로 포함을 시켰대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라이카가 포함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맹견 관리를 잘 못하는 거니까. 지금 아시아나 항공 타니까 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 그 캔넬 박스 밖에 그 망을 안 세우더라고요.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이 열리지 말라고 문 잠금이 확실하지만 제가 테이핑을 다 했어요. 캔넬을 아래 위로 옆으로 다 테이핑을 새로 해서 문이 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아예 개방이 안 되게 거기다 전기 타이까지 다 쪼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물망을 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의 부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센터도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요즘에 자격증 파리들이 되게 많아요. 뭐 협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난무해가지고 자격증 파리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아니고 8시간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자격증 파리가 많고요. 근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때까지 역대 맹견들이 사고 친 애들 있잖아요. 탈출했다, 탈출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테리어라는 견종도 우리가
우리 때문에 견종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동물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이 테리어라는 견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치를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국제 간에 거래가 안 되면 더 건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순수 견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믹스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학대가 됩니다. 견종을 없애버리는 게, 왜 사람에 의해서 견종을 만들었냐고 하는데, 그 만들어진 견종을 없애는 것도 학대예요. 이제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복지위원들의 정확한 이 생각, 의식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게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 사례가 많으니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테리어들이 왜 사고를 쳤을까요? 안전장치가 허술해서 그럴까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캔넬에다가 개를 넣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크기만큼의 안전한 공간이 되면 개들이 가서 대소변 안 봅니다. 거기 안에서 물을 뜯거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두배 이상 되는 걸 해라 막 이러니까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개들이 반을 나눠서 대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도 다 일어서지니까 그 물고 땡기죠. 그 소리나 뭐 흥분이나 이런 긴장감에 의해서 물고 땡길 때는 엄청나게 사력을 다할 거 아닙니까? 그때 물고 땡길 때 어때요? 공간이 충분하니까 있는 힘껏 땡기는 거예요. 힘껏 물고. 그게 나무가 되었든, 프라틱이 되었든, 쇠가 되었든, 웬만한 건다 뜯을 수 있다고요. 철망도 뜯어버리는 게, 강한 바닥만까지도 뜯어버리는 게 개들이니까요. 그게 꼭 맹견이라서가 아니고요. 어떤 개라도, 어떤 견종이라도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질적인 문제가 다른 거죠. 근데 자기가 긴장한 상태에서는 어느 개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 공간이 충분히 설수 있고 충분히 돌수 있는 공간 아니면 캔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동물보호단체들이 기준도 모르고 개도 안 키워보고 전문 지식도 없이 캔넬을 큰걸 쓰라니까 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흥분하면 물고 땡기는 거죠. 뜯어져 버리는 거죠. 공간이 충분하니까. 근데 캔넬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몸에 두 배가 안 되어도 충분히 돌아요, 개들은. 우리도 누워있는 침대에서 돌잖아요. 돌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불기도 하고. 개들도 마찬가지라고. 사람보다 훨씬 유연하고. 근데 그게 마치 다 일어섰을 때 머리가 안 닿이고 옆으로 섰을 때 공간이 두 배가 돼서 충분히 돌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면 또 좁아서 불편하지 않겠냐? 사람도 아프거나 긴장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동물 짐승이 아프면 동물로 찾아 들어간다죠. 사람도 집으로 들어오고 이불 덮으시고 땀푹 빼고 쉬잖아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안락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간이 넓으면 불안이 커져요. 근데 이런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망 있잖아요. 그것도 세우면 되죠. 캔넬 밖에다가. 이중 안전 장치를 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테리어를 뭐 실어서는 안 된다. 맹견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견종에 대한 학대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뿐 아닙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남의 농장에 이렇게 막 뛰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 자체가 엄청난 학대입니다. 보세요. 동물보호단체가 왔다 가고 나서 견사에 개가 죽어요.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한 개들이 다음날 되면 몇 마리씩 죽어요. 왜 죽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고요. 카메라 들고 들어가면 맨날 이야기하죠. 아, 개들이 저리 짖는 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너무 갇혀있어서 그렇다고. 나서 사람이 오니까 짖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역에 대한 기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다녀요. 뭐 육견 농장에 갔다가 보호센터에 갔다가 보호소에 갔다가 농장에 왔다가 이렇게 다니니까
파고나 홍역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주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게 지금 너무 절실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됐건, 동물복지위원이 됐건, 지금 뭐 항공 쪽이 됐건, 어느 쪽이 됐건, 개 관련해서는 전문 지식 부재가 진짜 너무 심각해요. 저 가짜 전문가들도 너무 많고요. 테레비 나와서 떠드는 가짜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를 모르는데 언론이 키워버린 가짜 영웅들 너무 많아요. 우리 동물보호단체도 가짜 영웅이 너무 많아가지고 테레비 계속 나오잖아요. 미생자 특수 강도 강간의 놈. 근데도 그 놈을 추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개빠라고 그러죠, 우리가. 애견인하고 개빠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시민들이 모르는 게, 애견인하고 개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빠랑 일반인은 달라요. 개빠랑 애견인은 달라요. 애견인이 개빠가 아닙니다. 애견인은 그냥 개를 좋아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좋아하는 게 애견인입니다.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애견인들은. 좋아하는 견종이 있고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단체들처럼 뭐 무조건적인 채식주의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국내에는 동물보호단체 중에 채식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선별적 동물보호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개, 고양이만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또 누구는 그러죠. 그것만 돈이 돼서 그것만 보호한다고. 일리가 있어요. 하여튼 뭐 주제가 요건 아니었으니까 요 전문가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거하고 애견과 관련된 뭐 꼭 애견이라는 게 꼭 애견을 말하는 반려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려견이라는 게 애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렵견이나 뭐 조류견이나 모든 게 똑같습니다. 다 애견인입니다. 다 반려견들이고요. 뭐 사육견도 다 반려견이죠.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